에이요 이하 이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가반으로 유카 0을 본 한판인데요. 가반이 은근히 유카 0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가반 탈려.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갱매치 스타트. 브룩 하나 있고 2번 3번 4번 5번 봄부터 붙입시다. 흔하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단은 지금 돈은 거의 다 붙였거든요. 18에다가 22. 오케이, 시야 좀 올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할 거가 갱배지가 있고 상디가 있다. 부룩도 있어요. 거푸는 벤. 이번에 잠극이 보박강 최고의 등 연어쓰려? 폐왕이길? 폐왕? 잠깐 타초 도박 도박강 갑시다. 도박강 가야지. 첫 판은 도박강이다. 뭐 나오는지 보죠. 어? 오 진짜 슈가인가? 슈가도 오랜만에 달달할지도 모르겠네요. 슈가 일단은 레제 살아있을 거 아니야. 레제 살아있고 제불 살아있으니까 상위 울마뎀 전환 가능한 상황이고, 여차하면 마젠으로 써도 될 것 같아. 푸초가 살아있으니까 마나젠 조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러면은 우솝이랑 나미가 좀 잘 붙으면 갱 우임 다 올리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우소 보잉열 또 생존자 그거 올리면서 우소 피기. 그러면은 올려주고 조로 루피 페르메포 가능, 페르메포 가능에다가 모몽가 가능. 이러면 모몽가 쪽 볼까?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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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지금 스쿼드가 나오니까 스쿼드 올리자. 일단 스토리를 이러면 좀 빨리 깨줄 수 있잖아요. 스쿼드로 다 깨주고, 갱매지는 분열을 해도 되고 써도 되죠. 조조 올려서 가도 돼요. 조조 올리면은 신불 살아있고 검수초 살아있고 물마뎀 전환 가능하죠. 아오히든 쪽도 볼 수 있는데 아오히든은 안 될 것 같고, 검으로 올리면은 물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조초는 벤이니까 쓸 수 없고, 가게 되면 상초 정도 약간 상황이 나오겠네요. 내가 200원 드렸나 아까 전에? 200원 드리고 한번 올리고, 일단 스토리 첫 번째 거 깨졌고요. 스쿼드가 대태도가 좋아서 워낙에 좋습니다. 그 넣어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은 칼병 하나에다가 나미 하나 칼라, 칼병 하나에 나미 하나 나오면 되겠네. 칼병 나와서 나미 하나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 빨리 뽑아가지고 홀컨 조즈 가보자. 갱매지 레벨업을 해가지고 바로 조조 올리는 그림 만들겠습니다. 올라와봐. 스쿼드는 좀만 치다 들어가야겠지? 피기 업그레이드 미리 해놓고, 경험치가 한 10마리 좀 넘게 잡으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리 들어가고 나머지는 캡틴 크로 알아 잡을 거예요. 진화하고서 바로 딱 조조 올리고 1번으로 해서 홀컨 집안 뒤집기. 데미지 세죠? 패 정신 나갈 것 같다고요? 왜요? 루피가 너무 많구나. 루피 루치 총병도 너무 많네. 저는 일단은 루피 전설생 루피 전설이나 루피 전설 아니면은 이제 루치 전설 볼 것 같아요. 루피 아니면 루치 전설 크게 보면은 그쪽이 조금 그나마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격왕에다가 부르 올리고 총병이 많다. 총병 많으면은 딱 갈만하긴 한데 패가 좀 어렵긴 하네. 봤을 때 쉽진 않네. 카쿠 초파에다가 안 나오는데 나미상디 초파 둘 해야 되는데 하나 비네. 선의를 4개 써야 되네. 요거까지 깨줍시다. 하늘섬까지 깨주면은 진짜 너무 좋지 않으남. 크죠? 두 개 보는 거. 파식이 블루노. 저 같은 경우는 흰수염 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흰수염 스타트 할까요? 마르코 1번에 그냥 키네몬에다가 거모나 가자고. 검호라. 거모도 뭐 못 올릴 건 아니니까 들어가고. 조로가 좀 많아서 거모도 괜찮네. 아오키지는 근데 아오키지 히드는 상의가 일단 벤이어서 땡기진 않네요. 스토리가 좋지도 않다 보니까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거모 거모 가면은 샹초 아니면 물뎀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모로 스케 일단은 스캔 한번 해주고. 몇 개 필요하지? 만약에 저걸로 가려면 에이스. 아 많이 비네. 흰수염은 마르코 뽑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거모가 빠를 것 같네요. 하도 두 번 보고 거모 가죠 그냥. 이러면은 배포 나왔다. 우소 나오고 버기 하나 에로피 하나 버루 샹크스는 지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모를 가야 되니까 칼 칼이 넷 칼 넷 칼이 셋 칼 셋인가 보다. 캡틴 크로에다가 엑스 드레이크 조로 미호크 루피 버기 샹크스 거모. 좋아. 10라운드 거모 가뿐하게 나왔고요. 일단 전설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모는 홀드 컨트롤 해주면 조금 더 빨라요. 홀드 컨트롤 해주면은 예전에 좀 버프 이거 한때 엄청 셌어가지고 너프를 먹었는데 지금도 홀컨 거모 괜찮습니다. 워낙 공속 느려가지고 나쁘지 않죠. 일단은 가 딱이 25가 또 유로. 얘 같은 경우 상의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세 개가 되겠죠. 여기 벤이 아니니까 미영 그리고 샹초 그리고 조초 요렇게 물마뎀이 또 전환이 되는 친구라서 기본적으로 괜찮은 친구고요. 일단 애들 정리 좀 해주고 각을 볼게요. 근데 미영 같은 경우는 일단 배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물론 미영이 엄청 세지만 미영은 주변 각이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니면 갈 생각은 별로 없고 일단은 이것도 빨리 깨보자. 지금 다음 거는 블루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흰수염도 지금 나오겠는데? 잘하면? 로 잠깐만 로 있고 징배가 좀 더 좋으려나? 징배도 빨라 보이고 검은 수염 빨리. 검은 수염도 검은 수염 피기 검은 수염 그쪽은 좀 아니구나. 깨면은 샤몽니까지 깨면은 검은 잘했지. 검은 스토리는 그렇게 안 빨라서 샤몽니까지 깨면은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패 볼게요.
벤베가 상초 살짝 있는데요? 부룩이 일단 보내고 상초가 살짝 있다. 블루노 많고 쿠로 있고 이거 라분도 보이나? 라분은 조금 머네. 라분은 잘 안 보이고 어차피 도박강이잖아. 도박 보고 상황 봐야겠다. 여기 도초 가시네요? 약간 폐가 도초 느낌인데 울티가 많이 빠르네? 빅맘 울티가 진짜 많이 빨라서. 아 잠깐만 나초 살아있나? 나초는 죽어있고 울티가 빠르다. 내려와봐. 갱배지 두뇌강화 센토는 나오고 헤르메포도 뭐 나오고 물뎀으로 간다. 울티 상인은 야마토가 죽어있고 초초 아니면은 빅맘이네. 고다나 찍니? 비비? 남이 전설도 살짝 보이는데? 아 이거 일단은 저 좀 빠르게 이번에 게임 풀어보죠. 총 3시면 나오는 거지. 아 칼 하나 부족하다. 그치 그러네. 브랑키에다가 구마에다가 소리는 이번에 빨리 깨고 울티 올릴 거고 물뎀으로 봅시다. 칼 하나 부족해. 칼 하나 그래서 칼 하나 놓고 울티까지 올리면은 스토리는 뭐 워낙에 지금 빠르죠? 울티까지 올리겠습니다. 거무랑 울티 버스터콜 지령서 휘기암 아이템 나왔고요. 버콜 쓸 때 스킨 더 떨어지는 거죠. 대장대 스킨 울티랑 미오크 울티도 스트리가 좋은 편이고 방어력 감소도 있잖아요. 일단 물뎀이고 지금 상황이 해 볼 거예요. 징맹 마린포드도 금방 깨질 구도입니다. 20라운드까지 깨질 거고 구변하시나봐요. 크립은 나중에 잡으면 되고 폐 한번 올리고 총병 총병이라 블루노에다가 페로나 금방 깨지나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린포드는 금방 깰 것 같다. 오늘 이거 유튜브 채팅이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까지 안 보이나? 실시간 스트림 실시간 아 없는 거구나 채팅이. 허니 일단은 마린포드 깨지고 생각하자.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 안 채워지는 경우는 인사라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인사도 없어가지고 버그인 줄 알았어요. 오늘 시작할 때 약간 좀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마린포드는 금방 깨질 것 같고요. 마린포드 일단 올려보시죠. 이게 키네몬 보르살리노 키네몬 보르살리노 물뎀이 일단 이쁘긴 많이 이쁘거든요. 물뎀이 많이 이뻐. 폐가 야마토 근데 아까 벤이었어가지고 초초 아니면은 쓰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이제 좀 고민을 해보죠.
크래커가 바로 나오나? 지금 제가 올린다고 치면은 아 이미 전설 두 개 올린 거라 폐가 별로 없다. 좀 기다려야겠다. 나 스모커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겠는데. 그리고 어인섬도 깨지고 나서 상황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야 여기 불굴이 나왔어? 오 저기 불굴이? 그 어인섬 깨지고 방향 볼게요. 어차피 지금 방향으로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선택이 습 다섯 개 있고요. 진수염이야? 흰수염 스토리 좋지. 흰수염이면은 깍이 높아가지고 와 깍토리 장난 아닌데? 120 우 지금 이게 깍토리구만. 오메 나는 그러면은 드래곤 하나 만약 올릴 수 있으면은 깍토리도 이쁘게 나올텐데. 다음 것도 레제 갈까 도초 갈까 고민된다. 아, 베이비 때문에 고민될만 하겠다. 아 마르코 레제 뭐 레제 가면 마르코도 괜찮네. 마르코 쓰면 되니까 보조딜러로 하나. 둘 다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은 휘기야 올린다. 일단 잡고 24개 잠깐 일로 와봐. 나는 베이비는 좀 별로야. 그치? 바지로킨스는 일단은 넣고 고도 보면 알겠지. 일단 3고도 실패 실패 아니! 부르기 또 나온다고? 아 이거는 잠깐만요. 일단은 특별함 하나 확인해보고 아미? 잠깐만 고도 봅시다. 더 봅시다. 고도로 망했을 때보다 고도로 푼다. 반더데켄 나왔다. 크제 각이 있나요? 크제는 벤이네. 크제가 벤입니다. 초초 반더 초초로 쓰면 되잖아. 초초에 그러면은 부룩을 돌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부룩을 돌려서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조로가 나온다고요? 류마 아 이거는 야마토가 벤이었으면 안 됐는데. 그치 잠깐만 나 완전 물데미섬. 레이주 빅맘으로 가고 배가 나오면은 빅맘 빅미로 꺾을 수가 있긴 하겠는데. 배 볼게요. 배 나오는 거를 봐야 되겠다. 울티 바지로킨스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보니까 공속버프 공속버프 키네몬 베이비 류마 하도를 봐야 알겠네. 하도로는 배가 안 나왔고 목재 두 개요? 파랑님한테 목재 두 개 드리고 나 앞으로 잡고 생각하자. 잘 모르겠어. 일단 아느남도 올려주고요. 배 올리고요. 드레스 로사도 깨고 뭐 고르면서 가야 되거든요.
초. 만약 생각해봐, 초초를 간다? 그럼 안 좋은 거. 이 조로가 너무 별로인 거지 지금. 솔직히 부르기도 솔직히 좋진 않아. 그건 맞는데 부룩 이런 것보다 초치는 게 그게 초를 많이 치고. 일단은 토큰은 팔고요. 크립이 문제네. 바질초도 쓸 수는 있죠. 폐가 있었기 때문에 바질초도 볼 수 있는데 바질초 너무 바질초 가면 또 반더 쓰기가 또 애매해서 그래서 조금 그러네요 지금 상황. 잠깐 내려와 볼래? 어? 가반 살아있나? 가반 살아있네? 잠깐만 그럼 가반이 살아있어 지금. 가반 비용도 아 근데 가반 비용 안 될 것 같은데. 거무이 밀었잖아. 가반이라 크제. 아 크제 죽어있다 맞다. 크제 죽어있다. 가반 가야 되겠는데. 그냥 가반 초초? 가반 초초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가초 깍을 봤을 때 초초 나오고 하면은 좀 많이 좀 비는 것들이 있긴 하네. 스턴도 잡아야 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가반 초초라 이따 초초 올리고 생각하자. 가반 초초 갈게요. 크게는 네 많이 멀지 않냐. 우솝이 많아서 얼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얘는 금방 나올 거니까 비싸긴 해도 아예 못 볼 정도는 아니라 이거 솔직히 부룩 정도는 돌릴만 하거든요. 아니면 이 류마? 왜냐면 류마도 로큐규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얘를 돌려볼게요. 얘는 공급버프로 써도 되니까. 바르토 로메오 나왔다. 바톨 나쁘지 않죠? 하급도바 살짝 받은 다음에 초파 이제 준비해주면 되겠다. 헤르맵 로우 나오고 바지로킨스 에이스 마르코 바데스 나와서 히르루크 쳐주고 크립 가능합니다. 히르루크 나왔기 때문에 히르루크로 블링크에서 크립부터 보고 초초 올릴 준비하자. 올리고 배가 나왔네요. 배가 나왔다. 배 가반 초초 진짜 오랜만이긴 한데 근데 가반 초초가 턴을 잡는 경우가 있고 안 잡는 경우가 있고 막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히르루크로 미션 몇 개만 깨고. 히르루크는 폐문 같은 것도 잘 보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할 만한 건 몇 개만 좀 정리하고 그러고 보죠. 넘어오고 가반 초초의 핵심은 가반이 풀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가반 풀각 60각을 제외하고 총 150각 정도를 짜내야 된다.
이동하고 잡아주자. 바제스도 바로 할 거고요. 초초 지금 올려도 그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세문 아 이 정도면은 그냥 빨리 올려버려도 괜찮겠다. 왜냐면 제가 스토리가 조금 문 이제 보고 스토리도 생각해보고 여러가지 생각해봤는데 스토리도 지금 뭐 빨리 깨졌고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폐문 나중에 힘들 것 같지가 않아서 빨리 뽑아줄게요. 초파 졸라고 초파 이번에 그냥 탱크로 안하고 기본으로 씁시다. 초초 근데 초파가 기본적으로 공격력 증가랑 공격수 증가 이거 버프가 너무 좋아서 좋은 친구거든요. 기라나는 진짜 좋은 편이죠. 일단은 압살롬 뽑으면서 조로 전설이랑 샹크스 전설이랑 레이드도 준비해주고 각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재구입 해준 다음에 하급도박 살짝 더 배 하나 더 애들 두고 크로코다일 이제 징베 봉쿠레 일단은 천천히 뽑아볼까요? 레이즈 마젤란만 나오면 되거든요. 버기가 계속 부족할 것 같으면 그냥 써버려도 문제는 안 돼요. 버기가 계속 부족할 거냐 하나 둘 비싸긴 비싸겠네. 샹크스 전설 가야 되고 조로 전설 나와야 되고 오케이 초파 졸 믿는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버기가 나와도 이거는 선의를 써야 되는 구도라서 가자. 버기 마젤란 일단 레이즈 올리고 황금빛 전부 볼래? 센불은 벤이구나. 도움도 초당 많아진가. 다음에 조우전, 그 다음에 샹크스 전설 불멸 업그레이드는 미리 해놓고 우섭이 많기 때문에 샹크스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조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스턴을 잡으면서 갈지 아니면은 그냥 깡만 채우면서 갈지 뭐 그런 거 그런 것만 좀 나중에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이 보스 잡고 움직여야겠구나. 부룩은 그냥 공속으로 써도 되지. 부룩은 그냥 공속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두고 레이즈 잡아주자. 조로 전설 엑스드레이크랑 캡틴 크로 상비 버기가 좀 부족. 바르톨 로메오 바르톨 바톨 전설 깍인데 그러면 깍이야 깍.
일단 와나코니 깨고 보상도 보고 그러고 갈게요. 남이 버기 초파 우수. 지금 내가 좀 많이 비는 거 보자. 루피랑 버기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샹크스 올린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뭐 칼명 쪽도 조금 빈다면 비고요. 이쪽이 좀 잘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거 3초 깰 수 있나? 시간 안에? 오케이, 빨리 올라가자. 라인 너무 약해가지고 초초가 생각보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잘 깼네. 일단 모리아 해주고 이동하면서 다시 잡아주고. 특별한 봅시다. 필요한 거 나오면 좋은데. 초파 가드 포인트 스위스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초파 가드면 일단 레이즈로 폐문 보내고 샹크스 돌려야 되나? 스턴이 좀 많이 비는데. 샹크스부터 올려야겠다. 샹크스 올립시다. 우속 배포 NL. 아 그러네, 가드가 여기에 쓰는구나. 벤베 루피 하나에다가 버기, 루피 둘에다가 버기 하나인가? 요렇게 그냥 전설. 참고 전설 나왔고. 아홉 퀴즈 나왔네. 네, 조로 전설만 나오면 돼요. 좀 천천히 뽑을게요. 지금 뽑아놓은 거 많아서 지금 당장은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조금 천천히 구도 보면서 뽑읍시다. 야, 근데 야, 조전 뽑고 나면은 패가 너무 안 남는데 괜찮아? 패가 지금 보니까 너무 안 남아버리네. 배 판다고 생각하고 가반 초초. 초초가 50각이었지. 50 10각 있으니까 60각 지금 현재. 그리고 90각을 더 짜내야 돼? 90각? 최소 90각 정도? 여기는 일단은 다 했구나. 부르기야? 네, 지금 돌려도 지금 필요한 애들이 아니면은. 아, 나 거모를 초반에 올렸었지. 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85각이야 지금. 65각 정도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또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면은 할만하지 않나. 아, 악지가 나온 것도 별로네. 배는 거의 팔 것 같은 구도네요. 배는 거의 팔 것 같고. 얘가 시절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저가 맞을까? 일단은 여기 보자. 두뇌 강화 있으니까 버기 하나에다가 칼 둘. 버기 하나에다가 칼 둘. 선택이 슬. 한 부대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어요.
제조 이제 마무리 해주면서 각 보고 도로 전설 대거모 스코퍼 가반 일단은 아이고 대거모 가반 아, 가반 나왔습니다. 가반이 단일각이 60각이잖아요 보스한테 70각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반이 쳤을 때 각이 못해도 210 정도는 나와줘야 쾌각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는 비변을 가거나 드래곤을 갈 거고요. 패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선택 잘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비변에서 이감을 간다, 스턴을 간다, 깍을 간다. 원래는 스턴을 안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패 봤을 땐 스턴을 안 잡기에는 좀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스톤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스톤 잡은 이감도 맞춰야 되고 꽉도 맞춰야 되고 챙길 건 많지만 스톤을 잡으면은 또 잡는 대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잡아 볼 수 있으면 잡아 봅시다. 일단은 얘는 내려와봐. 어렵긴 한데 시절을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얘가 이제 드래곤이 되거나 아 얘는 드래곤을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얘가 이제 바토를 가서 스턴을 잡고 이 키네몬 있잖아요. 키네몬 키네몬이 크래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이것 중에 몇 개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다 짤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일단 비변을 간다고 먼저 생각하긴 할게요. 비변을 간다고 생각하고 이감이고 깍이니까 다 짜면 깍도 오버깍 아니야? 185니까 85야 바토레도 아닌데? 다 까면은 다 짜면은 어느 정도 깍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네 그냥 오버각 정도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 악몽 풋각이 지금 211이었나? 209였나? 210이에요 지금? 오케이 210 확인 한 부대 210이라 6개에다가 배는 하나 남기고 판다. 레드포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해주고 올리고 보상으로 이제 샹크스가 나왔을 때 배로 써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키네몬 누가 더 빠른지 보고 있어요. 바톨 전설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 페로는? 페로는 바톨 전설이 조금 더 빠른데 시저가 각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루피에다가 자 생각해봐 시저 루치에다가 겹치는 거 아닌 건 팔아야 되니까 필요 없는 거 팔면서 갈게요. 프랑키 너무 많아. 아론도 팔아야 될 것 같고 해 한번 잠깐 두 개는 넣고 올리고 제조를 빨리 해야겠는데 브룩 팔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프랑키 하나 더 팔자 최대한 선이 지금 아껴야 되는 타이밍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껴야 나중에 올릴 때 수월해요. 제한됨 업그레이드. 비변은 할 거니까 두고. 시저를 진짜 마지막에 쥐어 짜낸다고 생각해요. 너무 머네요. 저 친구 시저 올리는 게 진짜 엄청 힘들어 보여요. 칼병이 계속 부족한 거라. 얘를 살짝 봤을 때 신수염에 가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스쿼드도 있고 신수염을 살짝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수염이 가면 깍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제 이감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감이 없다 보니까 신수염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노도 지금 많고 패봤을 때는 살짝 보이거든요. 일단 먼저 바톨 올리고 생각하자. 루피 일단은 프랑키 팔고 패 올리고 57라운드 지금 초파. 공쿨에 나왔고 조금만 붙어주면 되는 건데 얘네들 우습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일단 우습 하나만 넣어서 마무리. 루피 나와서 바로 전설 나왔고 12각에다가 스턴 있죠? 원래는 스턴을 안 잡을 줄 알았는데 스턴을 잡게 되네. 신수염. 신수염의 시저. 157. 신수염의 발동 이감 때문에 신수염을 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가는 게 맞을 때도 많은데 어차피 비변도 있고 깎았을 때 신수염이 맞겠다. 네, 팔게요 이거. 고대 팔고 빨리 정리하자 이제. 사팔도 이제 마무리해서 봐야 돼가지고 일단은 묶어주면서 캡크 갱배지도 나와야 되고 보상 마르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잠깐만 갱배지 나와야 되고 총병 해야 되고 일단 보스 생고쿠 잡았고 일단 변이 비변 해주고 신수염이 제일 먼저지. 보상 보고 올릴 건데 흰수염이 제일 먼저야. 나미는 좀 팔아도 되나? 나미 너무 많이 있어서 좀 팔아주고 총병도 하나 팔아도 되고 사팔? 조로 보자. 선이가 한 분에 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올릴만한 거죠. 지금 일단 계산해보면 칼이 4개인가? 칼 넷. 버기는 일단 하나 무조건 필요하고 비변 올라갔습니다. 깡이랑 이동속도 감소 살짝 보상 확인해보고 피셔 타이거는 좋은 보상이에요. 스턴이고 공격력 증가하면은 좋거든요. 일단 좋은 보상이고 배는 이런 팔고 일단 먼저 올려야 되는 게 그러면은 대충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루피도 하나 부족하구나. 루피 넣고 마르코 나와야 되고 갱배지도 해야 된다. 아 버기 하나 더. 상디도 부족하네. 상디 하나 이러면 일단은 지금 흰수염까지 나오잖아. 마르코
신수염 전사 신전 발동 이감에다가 15각 보조딜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얘만 시저만 뽑으면은 깍은 될 거거든요. 시저 어떻게 뽑아냅시다. 자 계산해봐라 내려와봐라. 초파 가드 가야 되고 거기 엄청 필요하고 필요한 거 있냐 여기서? 일단은 거풀을 가야 되니까 총은 3개 필요하고 나미는 필요 없는 것 같고 패 올리고 나미는 그만 나면 배포랑 프랑키는 팔고 3 패 한 번 더 올리고 버기는 잘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버기는 필요 없고 상디 칼 루피 상디 칼 일단 요렇게 해서 이거 마무리 도플라밍고 마무리 해주고 몇 개 필요해? 루피가 3개고 칼이 5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칼이 4개 루피가 3개 나왔나? 그럼? 칼이 루피 하나 이러면 얼추 나왔겠다. 칼 4개 넣어보고 거푸 나오면은 끝나는 거잖아 그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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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드레이크 루피 둘 마무리 아이고 시저 나오고 복박해서 시저 마무리하면 되고 이러면은 됐어. 이제 나 다 팔자. 더 뭐 짠다고 생각할 거 없거든요. 다 팔게요 나머지는. 피자 빨리 올려줘야 되고요. 어디 갔어? 도플라밍고 시저 크라운 30각 추가 이렇게까지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가반이 1번 가반으로 1번 해놓고 나머지가 바툴 이렇게 묶어서 치고 가반이 쳤을 때 풀각이 나오면 되는데 213각이 지금 찍혔거든요. 보니까 213각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녹이는 그림 보상이 너무 좋았어요. 깎아난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돌려서 깎는 것도 괜찮고 일단 공증업은 해주고요. 이거 초월함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해줄게. 만화 회복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동속도 감소시키는 업그레이드도 좋거든요. 딜이 일단 지금 굉장히 잘 나옵니다. 후반 가면 딜이 밀릴 거긴 해요. 후반에는 원래 딜이 워낙에 밀려서 후반에는 딜이 밀린다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만화 회복 먼저 찍을게요. 딜 늘어나는 건 만화 회복이 훨씬 더 높으니까 만화 회복 이게 만화 회복이 올라가면 가방 같은 경우 이 스킬이 45분 공격 시마다 급소배기 발동이잖아요. 이게 이제 만화 45 찰 때마다 뜨는 거거든요. 요게 데미지가 너무 좋은 거죠. 뭐야 트레저 헌터 됐어? 이게? 그러면 이제는 목재 할 거 없고 나중에 돈 생기면은 15,000원 이거 올리면 되겠다. 이거 이번에 넣고 어? 돈 좀 남으시는 분 돈 남으시는 분 있으면 6,000원만 받아가지고 가자. 감사합니다. 1,700원 개꿀. 어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감 업그레이드 해주면 됐고 보라님한테는 조금 드리고 삭제 나중에 잘하고 독약도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라인 딜러들이 없긴 한데 흰수염 하나 있고 독약도 의미가 있습니다. 독약추랑 그 다음에 버콜 습수 다 활용해가지고 잘 한번 볼게요. 유카 현재 딜은 좋다 보니까 이게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체력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후반까지 딜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시야를 좀 내리고 광폭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아주고 가반은 보스를 녹이잖아요. 보스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거는 큽니다. 이 타이밍에 유카가 5쯤 4쯤 나온다 이러면은 딜이 진짜 좋은 거긴 해요. 물대는 원래 이 타이밍 때 워낙에 좀 약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잘 넘어갔죠? 일단은
하나씩 잘 집어주면서 깎아나듯이 깍만 묻혀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딜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깍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좀 쳐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마무리 해주는 느낌. 보스 라운드인데 요 정도 6화가 나오면은 지금 딜이 엄청납니다. 가반추초 근데 6화 0 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구도가 너무 좋은데?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잡는 느낌이라서요. 와, 딜 센 거 보소. 6화 12? 13? 이번에 6화 0 나오겠다. 시간초 남는 거 보니까. 그쵸? 남았고. 이거 남는 거는 초월하만큼 업그레이드 하고. 3. 이 가반은 크리티컬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파초월이나 피셔타이거 지금 나온 애들처럼 공격력 증가 붙는 애들이 있으면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공증이 들어가는 애들 꼭 챙겨주세요. 뭐 레드포스오나 뭐 초파 홈포인트나 이런 애들 섞어주면 되게 효율이 좋죠. 대부분 갈 때 공격력 증가가 높은 애들이랑 같이 써요, 많이. 근데 신전이 지금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게 워낙에 이제 이감이 지금 안 맞아서 지금 흰수염 전설의 발동이감이 없으면은 스턴이 이 정도로 잡히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 잡히는 게 흰수염 전설 덕분이다. 일단은 까컨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6화0 73도 6화0 74라운드 갑시다. 삭제 살짝은 해줄게요. 왜냐면은 이거 74라운드 몬스터를 빨리 잡아서 보스 잡는 시간 동안 빨리 잡고, 그러니까 몬스터가 남아버리면 조금 아쉬워요, 그쵸? 나 지금 타이밍에 삭제가 좋아서. 네, 출할게요. 18개요, 저는. 출하. 30, 20. 오케이. 바로 보스. 빨리 쳐주고. 그 다음에 삭제해주고. 한 마리씩 녹인다는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깎아 묻혀줘도 괜찮습니다. 만화 좀 채우고. 시간 잘 보고. 10출. 하기로 했어요. 독약도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삭제 한 번 더 먼저 드리고 독약 던지면서 추락 누르고 버콜 하고 삭제 미리 한 번 하고 이제 남은 걸로 삭제 잘하면서 해루석 써가지고 오케이 6화 0 좋아요. 승리! 자, 일단 이번에 가반초초였습니다. 가반초초 기본적으로 초파초월이랑 가반이랑 잘 어울리는 조합 중 하나죠. 왜냐면은 가반이 이제 깍을 60깍 내려주고 여기 보시면 한 마리씩 하면 너무 잘 잡아요. 크리티컬도 너무 세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율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초랑 잘 어울리고, 그래서 원래는 노스턴으로도 많이 간다면 풀각을 맞춰주면서 가는 느낌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노스턴이 아니어도 풀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조합을 스턴을 맞춰주면서 갔어요. 이감 살짝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흰수염도 넣어주고, 흰수염 발동이감이 꽤 달달하죠? 이렇게 해줬는데, 그 솔직히 보상이 피셔 타이거가 나왔기 때문에 6화 0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력 증가에다가 그리고 보스도 잘 잡아줄 수 있고 되게 좋은 신호죠. 스턴 공격 20% 증가에다가 범위 스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어네요. 가만 6화 0은 진짜 오랜만인 거네요.